자, 우리가 오늘 공부할 단어는 여러 가지 함수의 도함수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여러 가지 함수의 도함수 단어는 상당히 중요한 게 이때까지 우리가 배웠던 어떤 미분법식을 여러 가지를 믹스해서 다 배우게 돼요. 자, 지금부터 제가 10개의 공식을 증명할 거예요. 10개의 공식 증명한 걸 보고 여러분들이 외우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가겠습니다. y는 sin x를 미분해 볼게요. 그럼 이 y는 sin x 미분하면 도함수의 정의로 갈 수밖에 없는데, 그럼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sin x 플러스 h 마이너스 sin x가 되겠죠? 자, 그럼 여러분들이 이미 배웠듯이 sin의 덧셈 정리가 기억이 날 거예요. sin의 덧셈 정리는 여러분 뭐가 되죠? 사, 코, 코, 사. 그럼씩 따라 해볼까요? 우리 한번 저처럼 사, 코, 코, 사. 자,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되냐면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sin x cosine h 플러스 뭐가 돼요? 보면 cosine x sine h 마이너스 sine x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 잘 보시면 여러분 여기 잠깐 봐주세요. 그럼 이거는 먼저 이렇게 하나를 묶을게요. 이렇게 하나를 묶으면 리미트 h가 0으로 갔을 때 h분의 코사인 x 사인 h가 됩니다. 나중에 본인이 봤을 때 안 헷갈리려면 지금 잘 봐야겠죠? 자, 그 다음에 얘랑 얘를 묶어주면 사인 x로 묶을 수 있어요. 그럼 사인 x로 묶으면 여기 이 부분이 코사인 h 마이너스 1이 됩니다. 그러면 앞부분부터 봐볼 건데요. 앞부분은 이 h분의 sin h가 1이에요. 네모분의 sin 네모가 1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1이 되면서 cosin x로 빠지게 됩니다. 자, 뒷부분이 중요한데요. 뒷부분은 여러분 이거 말하면 바로 진짜 저 여기 없네 송민석이. 저 진짜 이거 맞추면 바로 오늘 그 치킨 쿠폰 바로 가겠습니다. 자, 제 단답형으로 말할 테니까 여러분 적극적으로 응모해주세요. 권우야 지금 너 일어나서 빨리 지금 이거 응모해봐. 자, 1마이너스 코사인 기회는 한 번입니다. 근데 한 번 더 신중하게 제일 먼저 맞춰주세요. 1마이너스 코사인 x와 똑같은 건 뭡니까? 집에 돈 많아? 세뱃돈 많이 받았어? 야, 1마이너스 코사인 x를 바꾸면 뭐가 돼? 혜빈아, 너 몰라? 알 것 같아? 뭐, 너 그거 말해봐! 그럼 그냥 틀려도 되니까! 시원아, 알아 몰라? 야! 어? 헷갈려? 재영아, 뭐야? 야, 오늘 이거 한 다섯 개 해볼게. 재밌으니까. 오늘 추운데 이런 거라도 나 있어야 되지 않겠냐? 야, 1 마이너스... 혜빈아 말해봐. 모른다. 아, 잘했는데. x제곱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x가 2분의 1이에요. 그래서 1 마이너스 코사인 x는 2분의 1x제곱이라고 생각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코사인 h-1은 뭐가 될까요? 이거는 부호가 바뀌었어요. 마이너스 2분의 1 h제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h로 삭제가 되고, 그러면 h가 0으로 가는 상황이니까 얘가 싸그리 다 없어지는 상황. 그러니까 뭐만 남냐면 코사인 x만 남게 되는 거죠. 결론은 sin x 미분하면 cosin x가 됩니다.
자, 자, 두 번째로 볼게요. 어, 근데 재영아, 너 지금 자세가 달라. 아, 진짜 아주 좋아. 지금 너 무슨 뭐 무슨 일 있어? 혹시? 되게 좋아 자세 지금. 장난 아니야. 좋아. 자, y는 코사인 x라고 있어요. 그 y는 코사인 x를 미분해 볼게요. 그럼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도함수의 정의로 가는 거예요. y 프라임은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코사인 x 플러스 h 마이너스 코사인 x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코사인의 덧셈 정리는 여러분 오랜만에 해서 까먹을 수도 있는데 제가 오늘 총 정리를 했잖아요. 코사인의 덧셈 정리는 코코사사 부호간격입니다. 그래서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코사인 x 코사인 h 부호 반대로요. 마이너스 사인 x 사인 h 마이너스 코사인 x. 그럼 이것도 똑같이 나눠볼게요. 똑같이 나눈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로 나누면 h분의 마이너스 사인 x 사인 h 플러스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코사인 x 곱하기 h분의 코사인 h 마이너스 1. 자, 아까랑 똑같은 거예요. 이 코사인 h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코사인 h가 h에 관한 2차라는 걸 꼭 기억해 주세요. 이거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1 마이너스 코사인 h가 h에 관한 2차식이라는 걸 꼭 기억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얘가 2차인데 얘가 1차니까 어차피 나누면 h가 0으로 하니까 0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 여기 이 부분이 1이니까 이거는 마이너스 사인 x다 라고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이런 도함수의 정의로 푸는 게 아니라 합성함수 미분으로 풀어볼게요. 자, 그럼 합성함수 미분법으로 풀어보면 y는 코사인 x라는 거를 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x라고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코사인 x랑 똑같은 말은 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x죠. 그러면 이걸 미분한다면 y 프라임은 자 얘를 통째로 미분하면 뭐가 되죠? 겉미분하면 사인을 미분하면 뭐가 되겠어요? 코사인이 됐으니까 코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x라고 이렇게 쓸 수 있고요. 다시 이게 겉미분이고 지금 속미분은 이 괄호 안에 있는 걸 다시 한번 미분하는 건데 그럼 얘를 다시 한번 미분하면 뭐가 되냐면 얘는 없어지고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죠. 그럼 얘가 지금 사인 x예요. 코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는 사인 x니까 마이너스 사인 x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코사인 x를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 x가. 자, 우리 혜빈아, 그 오늘 또 그 좀 공부 난이도가 높아요. 공부 난이도가 높다고 권유야. 미치겠네. 오늘 좌우가 바뀌었지만 우리 권유야 그 자리에. 야 권유야 이게 파이팅해. 잘 봐. 야 어떡하냐 지금. 자, 그 다음에 y는 탄젠트 x 미분해 볼게요. 자, y는 탄젠트 x 미분하는 거는 여러분 탄젠트 x를 뭐라고 생각하냐면 코사인 x분의 사인 x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뭐의 미분이 되냐면 몫의 미분이 되는 거죠. 여러분 gx분의 fx 지난 시간에 했으니까 다시 한번 해볼게요. gx분의 fx를 미분하면 gx의 제곱분의 f 프라임 x gx 마이너스 fx g 프라임 x가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서도 코사인 x분의 사인 x를 미분하면 이거 몫의 미분으로 바로 땡길 수 있는데 바로 땡기면 코사인 제곱 x분의 자 분자 미분하면 사인 x 미분하면 여러분 정신 차립시다. 사인 x 미분하면 코사인 x예요. 코사인 x 코사인 x니까 코사인 제곱 x
마이너스 사인 x 그 다음에 얘 미분 하면 코사인 x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 x가 돼요. 그럼 사인 x 곱하기 마이너스 사인 x니까 플러스 사인 제곱 x가 그래서 코사인 제곱 x분의 1이 되는 거죠. 얘가 1이니까 그러면 여러분 예전에 우리 그 코사인의 그 뭐죠? 역수가 뭐랬냐면 시컨트 x 됐고요. 그 다음에 사인의 역수는 뭐냐면 코시컨트 x예요. 그럼 지금 코사인 x의 제곱분의 1이니까 시컨트 x의 제곱, 시컨트 제곱 x다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탄젠트 x를 미분하면 시컨트 제곱 x다 라고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y는 시컨트 x를 미분해 볼게요. 죄송합니다. 저도 이게 그 굉장히 못할 짓인 것 같네요. 지금 계속 지금 여러분 이게 지금 수학입니까? 이게 숫자가 없어요. 여기 영어 시간보다 영어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맞죠? 지영아 7번 보면 자 그러면은 y는 시컨트 x는 여러분 코사인 x분의 1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거에 그 미분을 이용하는 거냐면 gx분의 1이라는 함수가 있어요. 그럼 이 gx분의 1을 미분하면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gx의 제곱분의 g 프라임 x가 되거든요. 이렇게 그러면 아 그럼 이렇게 되면은 y는 얘 미분하는 거면 y 프라임은 마이너스 코사인 x의 제곱은 코사인 제곱 x예요. 그 다음에 코사인 x를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 x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플러스가 돼요. 그럼 이건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코사인 x분의 1 곱하기 코사인 x분의 사인 x라고 쓸 수 있어요. 이게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코사인 x분의 1 코사인 x분의 사인 x 이렇게. 그러면 코사인 x분의 1은 뭐가 되냐면 시컨트 x고 그 다음에 코사인 x분의 사인 x는 탄젠트 x니까 시컨트 x를 미분하면 시컨트 x 탄젠트 x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보면 알겠지만 이게 무슨 외워서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자연스러운 물의 흐름처럼 이게 그냥 이때까지 배웠던 게 다 쓰이면서 쭉 가게 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루만 외워주시면 안 되나요? 오늘만이라도 이걸 다 외운다면 그러면 이제 갈 수 있거든요. 자 y는 코시컨트 x를 미분해 볼게요. 그럼 코시컨트 x는 뭐가 되냐면 뭐의 역수냐면 사인 x분의 1이에요. 사인의 역수예요. 자 그럼 마찬가지로 이걸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 x의 제곱 사인 제곱 x분의 이걸 미분하면 코사인 x예요. 그럼 이건 어떻게 쓸 수 있냐면 마이너스 사인 x분의 1 곱하기 사인 x분의 코사인 x라고 쓸 수 있어요. 근데 사인 x분의 1은 뭐랬냐면 코시컨트 x고 사인 x분의 코사인 x는 코탄젠트 x니까 내가 이렇게 쓰면서 이렇게 느끼냐 자 이렇게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삼각함수의 미분에서는 y는 코탄젠트 x 미분해볼게요. 그럼 y는 코탄젠트 x 미분해보면 요거는 뭐의 역수냐면 탄젠트의 역수예요. 이렇게 그럼 결론적으로 뭐가 되냐면 사인 x분의 코사인 x가 그러면 사인 x분의 코사인 x를 미분해 볼게요. gx분의 fx라고 생각하고 y'은 gx의 제곱분의 분자 미분 분모 그대로 분자 미분은 마이너스 사인 x예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사인 제곱 x 그 다음에 마이너스 분자 그대로 분모 미분 하면 코사인 제곱 x가 그럼 여러분이 알다시피 사인 제곱 x와 코사인 제곱 x를 더하면 1인데 이번엔 마이너스가 둘 다 있는 거니까 사인 제곱 x분의 1이 돼요. 마이너스. 그래서 마이너스 코시컨트 제곱 x가 됩니다. 자, 한번 외워보고 할게요. 이렇게 사인 x를 미분하면 코사인 x 코사인 x를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 x 탄젠트 x를 미분하면 시컨트 제곱 x 시컨트 x를 미분하면 시컨트 x 탄젠트 x 코시컨트 x를 미분하면 마이너스 코시컨트 x 코탄젠트 x
코탄젠트 x를 미분하면 마이너스 코시컨트 제곱 x. 힌트를 줄게요. c로 시작하면 마이너스가 붙습니다. c로 시작하는 건 전부 마이너스가 붙고 c가 아닌 거는 전부 플러스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한 번만 우리 해보고 진짜 외워볼까요? 자, 노래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제가 즉석에서. 자, 비트 주세요. 자, 재영아 비트 해봐. 제가 한번 해볼게요, 진짜. 무너질 것 같아요, 지금. 자, 사인 x를 미분하면 코사인 x. 코사인 x를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 x. 탄젠트 x를 미분하면 시컨트 제곱 x. 시컨트 x를 미분하면 그대로 시컨트 x 탄젠트 x. 코시컨트 x를 미분하면 마이너스 그대로 코시컨트 x 코탄젠트 x. 코탄젠트 x를 미분하면 마이너스 코시컨트 제곱 x. 자, 좋아요. 여러분 암기를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자, 오늘 딱 6명 모였네요. 우리 건우 씨는 아직 안 모였으니까. 자, 지금 그 여러분 빨리 외워주세요. 5초의 시간 주겠습니다. 5, 4, 3, 2, 1, 0. 자, 가겠습니다. 사인 x 미분하면? 코사인 x 미분하면? 잘했어요. 탄젠트 x 미분하면? 시컨트 x. 근데 너 외우고, 잠깐만. 자, 시컨트 x 미분하면? 잘했어요. 코시컨트 x 미분하면? 잘했어요. 코탄젠트 x 미분하면? 잘했어요. 고누야, 너 여섯 개, 야, 이거 빨리 외워봐. 사인 x, 이거 빨리 외워. 자, 그럼 이제 그 다음 갑니다. 자, 여러분, 오늘 열 개를 꼭 해야 되는데요. 뭐냐면, y는 2의 x제곱도 미분해볼게요. 자, y는 2의 x제곱 미분할 때는 당연히 도함수의 정의로 갈 수밖에 없어요. 리미트 h가 0으로 갔을 때 h분의 2의 야, 여기 확실히 근데 에이스들이 있어. 그러니까 수업이 좋아, 느낌이. 자, 간다. 자, 그럼 이렇게 되죠? 자, 그럼 이거는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자, 여기 봐봐. 얘랑 얘랑 동시에 뭐 있어? 2의 x제곱 있지. 2의 x제곱 있으니까 2의 x제곱 묶어줘. 묶어주면은 여기 2의 h제곱 마이너스 1이 됩니다. 기억나요? 네모분에 2의 네모제곱 마이너스 1은 1이었던 거. 이게 1이에요. 지수함수의 극한. 그래서 이제 이게 1이 되고 그럼 얘만 나면서 어? 이게 뭐야? 아니 지금 원래 함수를 미분했는데 도로 자기 자신이 나온다고? 지금 장난치는 거야? 장난이 아니라 여러분. 요거의 의미에 대해서 말하겠습니다. 여러분 y는 2의 x제곱은 굉장히 놀라운 함수인데요. 왜냐면 0,1을 지나고 이렇게 올라가는 증가함수에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기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궁금해요. 그럼 그 접선의 기울기가 결국 무슨 값이에요? y값이에요. 이 함수는 그 해당되는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바로 y값이고 함수값이 바로 미분값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신기하지 않나요, 제가? 아, 저는 이거 처음에 배울 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이런 함수가 존재할 수가 있나? 접선의 기울기와 함수값이 같다. 미분해도 자기 자신이 나와요. 약간 그런 완전체. 그런 느낌이라서 너무 여러분 흥미롭게 제가 생각했던 기억이 아직까지 납니다. 여러분 잘 봐주시고요. 자, 그럼 이제 y는 ax제곱 미분해볼게요. y는 ax제곱 미분하면 y'은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a의 x 플러스 h 마이너스 ax였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ax제곱 묶어주면 리미트 h가 0으로 갔을 때 h분의
AX제곱, AH제곱, 마이너스 1이 됩니다. 그럼 지수함수의 극한에서 이걸 어떻게 봤냐면 요거를 LMA라고 봤었어요. 여러분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AX제곱 마이너스 1은 LMA. 외우신 기억이 날 겁니다. 여기에 이제 LMA고 거기에 AX제곱이 있으니까 AX제곱 LMA가 됩니다. AX제곱을 이용하면 그대로 나오고 거기에 LMA가 붙는 겁니다. 자,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LNX를 이용해볼게요. Y는 LNX. 오, 힘내세요. 자, LNX를 미분하면 Y 프라임은 리미트 H가 0으로 갔을 때 H분의 LNX 플러스 H 마이너스 LNX가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이 힘들죠? 마지막까지 힘내세요. 여러분들이 아는 로그의 뺄셈은 진수끼리의 나눗셈이에요. 그럼 이거 진수끼리 나눠주면 어떻게 되냐면 리미트 h가 0으로 갔을 때 h분의 ln 자 x로 나눠주면 1 플러스 x로 나눠주면 x분의 h예요. 그럼 이거 어디선가 봤을 거예요. 이거 어디서 봤냐면 재영아 어디서 봤냐면 리미트 h가 0으로 갔을 때 h분의 ln 아 x분의 x가 0으로 갔을 때 ln 1 플러스 x가 2여. 그러니까 지금 이걸 생각한다면 여러분들 구조가 중요하던데 제가 극한 값을 뭐랑 뭐가 똑같아야 되냐면 여기 이 부분이랑 여기 다른 거라고 해야 돼. 여기 이 부분이랑 여기 이 부분이 똑같아야 되는 거죠. 지금 다르잖아요. 그럼 다르면 괄호 안으로 맞춰준다고. 그러니까 얘 x분의 h로 이렇게 바꿔주면 여기 이렇게 x를 곱해야지 공평하다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똑같아졌으니까 이게 뭐가 되죠? 1이 되는 거죠. 그럼 뭐가 되냐면 이거는 x분의 1이 된다. 자 그러면은 lnx를 미분하면 x분의 2다. 와 여기서 정말 제가 중요한 말을 하나 할 거예요. 그게 뭐냐면 y는 lnax에 대한 미분이에요. 자 y는 lnax에 대한 미분. 자 여러분 겉미분 해볼게요. 그럼 얘 미분하면 겉미분하면 뭐가 되나요? 이거 통째로 미분하면 lnx를 미분하면 x분의 2. ln fx를 미분하면 fx분의 1이에요. 겉미분하면. 그러니까 ln ax를 미분하면 ax분의 1인데 그 얘를 다시 미분하면 여기 a가 이렇게 뜨는 거죠. 그럼 aa 약분되면서 x분의 1이 된다. 아, ln ax를 미분해도 마찬가지로 x분의 1이 된다는 게 겁나 중요해. 저한테 이거 말해줘. 이거 당연한 거 아니냐고 누가 나한테 말해줘. 말 알려줄 거야? 잘 봐. ln ax라는 게 뭐야? ln x 플러스 ln a잖아. 그럼 결과적으로 ln ax는 이 그 여기 ln a가 이 꼬랑지에 붙는 이 상수에 불과한 거지. 그러니까 당연히 ln x 플러스 ln a를 미분하더라도 x분의 1이 나오는 건 당연한 거지. 이거는 뭐 그 얘기할 게 아니라는 거 사실은. 근데 이제 이런 것도 좀 알고 있는 게 도움이 되고요. 자, 오늘 외워야 될 마지막입니다. y는 로그 ax를 미분해 볼게요. 그럼 y 로그 ax 미분하면 y 프라임은 리미트 h가 0으로 갔을 때 h분의 로그 a x 플러스 h 마이너스 로그 ax인데요. 자 이거는 리미트 h가 0으로 갔을 때 h분의 로그 a 1 플러스 x분의 h가 돼요. 마지막까지 파이팅! 자 여기 이 x분의 h랑 똑같은 게 여기 있어야 돼요. 이랬을 때 우리가 뭐가 됐냐면 이게 뭐냐면 1이 아니라 ln a분의 1이 됐어요. 야 힘들지? 희원아 괜찮아요? 원래 고수가 되는 게 힘든 거예요. 지금 많이 많이 외워야 돼요. 그럼 x분의 1 곱하기 ln a분의 1이니까 우리가 이거를 x ln a분의 1이라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얘가 문자고 얘가 상수인데 왜 이때는 문자 뒤에 상수를 정냐 이렇게 생각한다면 ln a는 ln a를 먼저 쓰면 곱하기를 꼭 써야 돼요. 더 불편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순서를 바꿔서 x ln a분의 1이 됐습니다. 그래서 log ax 미분하면 x ln a분의 1이 된다. 이게 여러분 자 단원 구하라는데 네
미분까지 해서 여러분들이 외워야 되는 마지막 진짜 이제 적분 되기 전까지 공식은 없습니다. 이제 끝났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부터 이걸 외우는 시간을 1분간 가지겠습니다. 이 10개를 전부 외워야 됩니다. 오늘 저랑 피아노를 많이 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작해 보겠습니다. 1분간의 시간을 줄게요. 죽어라고 외워주세요. 네. 저 여기요? 여기? 여기? 여기 어디? 어디? 로그 A. 그렇죠, 로그 A. 그러면 여기 빨리 해요. 자,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자랑스럽습니다. 다 외우셨죠? 알겠습니다. 저는 참 냉정한 놈이에요. 진짜요. 사인 x 미분하면 코사인 x. 좋아요. 빨리 지금 외우고 있어요. 다 기술 거예요. 코사인 x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 x. 여러분 밖에 춥죠? 이렇게 추운 날 학원에 오면은 여러분 보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탄젠트 x 미분하면 시컨트. 잘했어요. 코탄젠트 x 미분하면 코탄젠트 x 미분하면 마이너스 코시컨트. 잘했어요. 시컨트 x 미분하면 잘했어요. 코시컨트 x 미분하면 잘했어요. 자, 2의 x 제곱 미분하면 잘했어요. 자, 그 a의 x 제곱 미분하면 잘했어요. 자, ln x 미분하면 잘했어요. 로그 ax 미분하면 빨리 오세요. 로그 ax 미분하면 잘했어요. x ln a 미분 잘했어요. 자, sin x 미분하면 코사인 x 미분하면 좋아요. 탄젠트 x 미분하면 잘했어요. 코시컨트 x 미분하면 잘했어요. 시컨트 x 미분하면 잘했어요. 야, 기본적으로 그거 알아줘. 제가 지난 시간에 여기에서 말했나? 산타 할아버지는 코카콜라 좋아해. 말했어? 여기서? 산타 할아버지 시컨트 x랑 탄젠트 x 같이 가. 항상 공식에서 얘 둘이 친해. 그 다음에 코시컨트 x랑 코탄젠트 x랑 같이 가. 끝난 거야. 다시 이거. 산타 할아버지는 코카콜라 좋아해. 산타 할아버지는 코카콜라 좋아해. 체크럼. 자, 그럼 이제 굉장히 파도타기처럼 제가 음원가를 불러주면서 하! 자, 여기서부터 파도타기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제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가볼게요. 자, 우리가 하나 돼서 한번 10개로 순식간에 해봅시다. 자, 사인 x 미분하면 코사인 x 미분하면 탄젠트 x 미분하면
시퀀스 X를 넣으면? 시퀀스 X. 흥분하지 마시고, 시퀀스 X를 넣으면? 시퀀스 X, 컨텐츠 X. 자, 코시퀀스 X를 넣으면? 코덴덴스 X를 넣으면? 낮춰도 될까요? 코탄덴트 X 마이너스 코시퀀트 제곱 X. 아. 그쵸? 자, 그 다음에 저 헷갈린데 저 EX용 미그라면? AX용 미그라면? AXLNA 빨리 오세요. AXLNA 저 포기 안합니다. 그 다음에 LNX 미그라면? 로그 AX 미그라면? SINX 미그라면? 코사인 X를 넣으면? 탄젠 X를 넣으면? 탄젠 X는 뭐라고 하시나지? 시퀀트? 제곱 X. 시퀀트 제곱 X. 오케이, 좋아요. 시퀀트 X를 넣으면? 코시퀀트 X를 넣으면? 빨리 외우세요. 진짜 저 계속 볼 거예요. 마이너스 하도타기 할 때까지 계속 마이너스 코시컨데스 코산데스 코산데스 미그라면 코시컨트 제곱 x. 자, ex 미그라면 ax 미그라면 lna. 외우세요 빨리. lnx 미그라면 로그 ax 미그라면 잘했어요. 사인 x 비교하면? 좋아요. 코사인 x 비교하면? 코사인 x 비교하면? 마이너스 사인 x예요. 탄젠트 x 비교하면? 시퀀트 x 비교하면? 코시퀀트 x 비교하면? 마이너스 코시퀀트 x 코산데트 x. 코산데트 x 비교하면? 잘했어요. 2x 비교하면? 에스플레이션. 네, 2x. 자, ax 비교하면? ax, lnx 비교하면? lnx. x분의 1. 로그 ax 비교하면? 야, 숫자서 못하겠다. 잘했어. 고생했어. 자, 그럼 김재영 씨. 10개 한꺼번에 외우고 가겠습니다. 이거 보세요. 아, 진짜야. 자, 이제 독주회 하고 가겠습니다. 왜냐면 이거 다 외워야 돼요. 살이 A도 외워야 돼요. 자, 이거 보세요. 사인 X 비교하면? 코사인 X 비교하면? 마이너스 사인 X. 탄젠트 X 비교하면? 코시컨트. 아, 시퀀트 제곱 X. 산타 할아버지는 코카콜라를 좋아해. 탄젠트 X는 시퀀트 X와 친하고 헛! 다시 해보겠습니다. 사인 X 비교하면? 코사인 X 비교하면? 마이너스 사인 X. 탄젠트 X 비교하면? 시퀀트 X. 잘했어요. 시퀀트 X 비교하면? 탄젠트 X는 시퀀트 X. 산타 할아버지는 코카콜라를 좋아해. 죄송합니다. 여러분, 외우는 게 참 어려워요. 여러분 지금까지 외운 공식 드라마 50개도 될 거예요. 말이 50개지. 근데 나는 이게 본능적인 그 변화를 좀 추천하는 게 이거 할 때 여러분 이거 이유 다 이렇게 칠판에 적는 사람이 누구라고? 수학 선생님이야. 여러분들은 이 결과만 다 외워주면 돼요. 그래서 결과 다 외워주시면 된다. 자, 여기까지가 여러분 그 우리가 중요한 내용이었고 이제 제가 하나만 더 알려드리면 돼요. 아까 이게 끝이 됐잖아요. 네? 여러분 페이지 제가 이미 다 설명했고요. 여러분 페이지로 142페이지를 보세요. Thank you.
됐죠? 자, 거기 문제를 한번 읽어주세요, 지금. 146쪽의 기본 예제 문제를 지금 한번 읽어주세요. 요즘에도 나 물어볼게. 요즘에도 캠공 많이 해? 캠공해? 캠공하는 사람들 뭐야? 새끼 너 안 해? 야 희원아 너 회 안 해? 캠공 했다가 지금 잘했어. 그거 할 필요 없어. 그거 이미 입증됐어요. 대학간 남성 없는 하지 마세요. 어? 그러니까 요즘 안 하지. 예전엔 다 모두 그러고 다 하다가 지금 이제 아니 거기가 이상한 게 그 시험 기간에 숙제를 줘. 어? 이해가 안 되냐고 지금. 아니 그 캔버스 공동 교육 과정이야 그게? 빨간 소리 하고 있어? 지금 시험을 해봐. 거기서 숙제를 해주고 배우 준비하면 되지.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애들이 안 하지. 어? 자 여기 아무도 안 하지? 하지마. 3학년 때 진짜 망해. 알았어? 특히 뭐 이적구나 뭐 이런 건 망합니다. 거기 엄청 어려워요. 그 숙제 하려면은 여러분 저도 못 푸는 문제 풀어야 됩니다. 그, 아 진짜야. 저한테 풀어주러 갖고 와도 저도 막 갖고 끙끙하고 해야 돼. 그 뭐 아무튼 힘들어. 자 그러면 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들한테 수업하려고 하는 게 이제 세 가지 정도 남았는 것 같은데요. 자 세 가지의 내용이 조금 중요합니다. 자 여기 보시죠. 여러분 거기다 써주세요. 그 페이지 위에다가 그 142페이지 문제 사이 로그 미분법이라고 써줍니다. 로그 미분법이라고 써주세요. 그 페이지에다가 142페이지 위에 있죠. 책에다가 여기다가 로그 미분법이라고 딱 써주세요. 자 그리고 이거는 좀 중요해요. 여러분 왜 중요하냐면 제가 중요하다고 말한 이유가 뭐 있어요? 시험에 나와요. 여기는 왜냐면 이 독특한 풀이 때문인데 일단 이거는 두 가지의 유형일 때 씁니다. 첫 번째 유형은 변수의 변수 제곱일 때 써요. 그러니까 밑도 여러분 미지수고 진수도 미지수인 어떤 식에서 그걸 미분하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아 이거 로그 미분 가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이게 이 볼륨이 굉장히 이게 볼륨이 큰 그게 있어요. 마찬가지로 볼륨이라고 써주세요. 왜냐면 여러분 이렇게 기억하는 게 좋아요. 왜냐면은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너무 이게 그 거대한 거지. 이걸 지금 하려고 하면은 개고생이다. 이런 느낌의 문제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게 무슨 뜻인지 1번을 풀어볼게요. 1번에 보시면 y는 x의 sin x 제곱이에요. 이런 거는 그거 듣도 보도 못했어. 지금 이걸 미분하는 거는 지금 아예 몰라. 이거 어떻게 하는지 x의 제곱을 어떻게 해 미분하는. 자 그런데 양변에 로그를 씌워준다. 무슨 로그를 씌워주겠어요? 지금부터 여러분들 전부 자연 로그 씌워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밑이 에스포넨셜 2인 로그를 씌워주면 ln y는 ln x sin x가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당연히 얘는 진수의 거듭제곱은 밖으로 내려올 수 있으니까 얘는 ln x 곱하기 sin x라고 식이 되게 되는 거죠. 집 중입니다. 자, ln y를 미분해 볼게요. 뭐에 대해서 미분하는 거죠? x에 대해서 미분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한번 해보고 갈게요. 그럼 이 뜻이 뭐냐면 ln y를 x에 대해서 미분해라는 뜻이라고 제가 지금 하는데 근데 여러분들 지금 이거를 할 수 있나요? 이거 못해요. 왜냐면 y에 대한 식을 x에 대해서 못해요. 그래서 한번 페이크를 걸어주는 거예요. ln y를 y에 대해서 미분한 다음에 다시 이렇게 붙여주는 거죠. 느낌상 기호니까 곱셈을 쓰면 안 되지만 그러면 이게 지금 이렇게 없어지는 유형이라서 결과적으로 처음과 바뀌지가 않는다. 자 그럼 이제 알았으니까 가보겠습니다. ln y를 미분하면 일단 y에 대해서 미분한 다음에 그 다음에 dy하고 dx를 붙여주면 됩니다. 그럼 ln y를 미분하면 y분의 1 여기에 dy하고 dx를 붙이면 이렇게 끝나게 되는 거죠.
자, 이건 곱의 미분으로 가면 앞에 거 미분하고 뒤에 거 그대로 x분의 sin x가 되고요. 그 다음에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 코사인 x가 돼서 ln x 곱하기 코사인 x가 됩니다. 굉장히 복잡하지만 원래 그런 겁니다. dy of dx는 여기에다가 y를 곱하면 돼요. 근데 y가 뭐였죠? x sin x. 그러니까 다시 여기 오른쪽에다가 x sin x만 이렇게 곱해주면 dy of dx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로그 미분법입니다. 변수의 변수 제곱은 양변의 로그를 취한다. 자, 하나 더 해봅시다. 자, 갑시다. y는 x의 x제곱 미분해볼게요. 말도 안 돼 보이시는 식이지만 해보겠습니다. 그럼 양변에 자연 로그를 취할게요. 미분합니다. 2y of dx는 ln x 플러스 1에다가 xx제곱 곱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어떤 변수의 변수제곱이라는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면 양변의 자연 로그를 취해서 미분하면 전부 뚫리게 됩니다. 기억하세요. 변수의 변수제곱.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두 번째 2번 문제를 보시면 이것도 어마무시한데요. 2번에 y는 x 플러스 1의 세제곱분에 x, x 마이너스 1의 제곱이라는 식이 이렇게 있어요. 야, 봐, 생각해봐. 이거 미분하라고 했으면 아마 이런 생각이 있을걸? 봐봐. 이거 gx분의 fx구나. 조지자. 해가지고 여러분 x 플러스 1의 6승분에 분자 미분하고 분모 이거 하면은 뒤집. 샷도 내려요. 자, 그럼 이제 이거를 미분하는 방법. 양변의 로그를 취하는 겁니다. ln y는 보면 이거 재밌어. 배우면 ln y는 여기에 여러분 로그를 취하면 ln 그죠? 혹시 나 될 거 아니지 방금 재밌어 할 때 아 제가 마음속에 소리를 약간 듣는 편이라서 그런 거 아니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되죠? 근데 로그는 엄청난 장점이 있는 게 그 곱셈은 진수끼리 곱셈은 덧셈으로 바뀌고 진수끼리 나눗셈은 뺄셈으로 바뀌니까 이걸 어떻게 쓸 수 있냐면 ln x 플러스 2 ln x 마이너스 1 플러스 3 ln x 플러스 마이너스 1 이렇게 바꿀 수 있다고요. 진수끼리 곱셈은 덧셈으로 진수끼리 나눗셈은 뺄셈으로. 와우. 자, 그러면은 미분해보면 ln y 미분하면 y에 대해서 미분하면 y분의 1 dy of dx 구조적인 건가요? ln x 미분하면 x분의 1 ln x 마이너스 미분하면 x 마이너스 1분의 2 x 플러스 1 ln x 플러스 미분하면 x 플러스 1분의 3 이렇게 돼서 dy of dx는 2x분의 1 플러스 x 마이너스 1분의 2 마이너스 x 플러스 1분의 3에다가 y를 곱해주면 되는 거지. 근데 이 y가 뭐냐면 x 플러스 1의 세제곱분의 x x 마이너스 1의 제곱. 여전히 복잡하지만 dy of dx를 구할 수 있는 모습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제가 만약에 이거 안 썼고, 목셈을 읽었으면 아마 이 칠판 하나 쓰도록 계산만 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좀 dy of dx를 구할 수 있는데 자, 로그 미분법을 이용하는 두 가지 첫 번째 변수의 변수고 두 번째 아주 볼륨이 큰 분수식 로그를 할 때는 여러분 그 지금 로그 미분법을 쓸 수 있다. 여기까지 하면은 여러분들 다 풀 수 있어. 봐봐. 잠깐만. 야, 근데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 실수한 것 같아. 6-1번부터 6-19번 내주고 다음 단원까지 내준 거 이거. 근데 오전 애들한테 이미 내줬어. 제가 실수했지만 어쩔 수 없어요. 가기로 한 길이니까. 자, 7단원 가겠습니다. 7단원. 아, 왜냐면 저도 이거 해보니까 이거 좀 힘들겠는데 이거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이렇게 자 7단원으로 가겠습니다. 여기 6단원이었죠. 여기가 지금 좋아요. 여러분 우리가 뒤늦게 지금 힘을 내고 있어요. 네?
자, 여러분 힘내주세요. 근데 잠깐 쉬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종이 한 장을 들고 있어요. 잠깐만 쉬어보세요. 제가 종이를 주려고 했는데 지금 저희 수업 중이라서 강의실을 못 들어가서 제 미적분 공식 모음지 그 재영이가 그때 다 모아놓은 거 없나요? 한쪽으로 인쇄돼가지고 전부 해놨습니다. 여러분 책상에 붙여놓으라고. 그래서 여러분 거기 붙여놓으면은 거기에 몇십 개 적혀있거든요. 그 외울 때까지 옆에다 보면서 갖고 다니면서 외우면 될 것 같은데. 야 근데 이게 제가 저기 보잖아. 야 잠깐만. 저기 보면은 어떻게 봐야 될까 이게. 그러니까 여기 이게 사실 야 이게 지금 중요하냐? 중요해. 이게 이제 언어 같은 거라서 지금 여기까지를 알아야 지금부터 하는 얘기가 재밌어. 이제부터 이제 이야기를 시작할 건데 그 이야기를 들어가려면 여기까지는 이제 언어로 통해야 돼. 그래서 반드시 외워줄 필요가 있어. 진짜 다음 시간 이제 활용 우리가 들어가니까 지금까지 했던 거 반드시 외우고 자유자재로 하려면 연습 문제 다 풀어야 돼. 일단 문제를 풀다 보면 외워져. 그러면은 자 여러분 접선에 반드시 가겠습니다. 일단은 자 저 여기 좀 직진할게요. 여기 보세요. 사실 여기서부터는 시험에 나올 게 정해져 있어. 근데 제가 그걸 좀 바로 직진하려고 갑니다. 이 접선 문제는 수트도 마찬가지고 지금부터 하는 얘기들은 수트와 미적분이 공통부분이에요. 저는 미적분을 그 수능 정시생에게 선택 과목으로 적극 추천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화통은 쉬워 보이지만 수원, 수트, 화통 전혀 다른 얘기예요. 세 개가. 그런데 수원, 수트, 미적분 미적분을 잘하는 사람이 수트를 못한다? 말이 안 돼요. 정말 이거 말이 안 돼요. 미적분을 잘하면 수트는 자동으로 만점이 나오게 돼 있어요. 왜냐면 미적분은 수트의 상위 버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수원, 수트, 미적분은 두 과목이에요. 수원, 미적분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여기서부터는 여러분 각오가 좀 남달라야 되는 게 여기서부터 하는 제가 하는 얘기들은 수트를 풀 때도 쓰이고 미적분을 풀 때도 쓰이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보시면은 여러분 도함수에 하는 게 여섯 가지가 뭐죠? 첫 번째 접선, 두 번째 증가 감소, 세 번째 극대 급소, 네 번째 최대 최소, 다섯 번째 방부 등식과 실근, 여섯 번째 속도 거리. 근데 지금 여기 이제 보시면 이 여섯 가지가 쭉 나오게 돼요. 지금부터. 그러니까 이 수트랑 미적분이 공통된 내용을 다루고 있으니까 중요하다. 그럼 이 접선의 문제를 풀 때는 두 가지의 패턴이 있어요. 첫 번째는 여러분 접점 설정이에요. 외워주세요. T,F라고 합니다. 만약에 T가 이미 쓰였다면 S라고 쓰면 됩니다. 외워주세요. 수능 수업할 때도 항상 똑같이 풀어요. 수트 수업할 때. 접점 설정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두 점 사이의 기울기와 접점에서의 기울기가 같다는 식을 세우는 항상 제일 어려운 문제를 풀든 제일 쉬운 문제를 풀든 여기 라인을 따라줍니다. 자 지금부터 가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문제가 있어요. 원점에서
y는 2의 x제곱에 그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라. 다 여기다 줄래요? 한번만? 진짜? 수추에서는 그래프 그리죠. 미적분은 그래프 그릴 수 없어요. 여러분들 앞에 이제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이런 문제가 뜨게 돼요. 원점에서 여기에 그은 접선. 물론 저는 저걸 빠르게 그릴 수 있지만 다시 한번 말하자면 그건 제가 수학 선생님이기 때문이에요. 학생의 입장에서 이걸 보자마자 바로 그린다? 바로 그리는 거 불가능하죠. 네? 근데 이제 어쨌든 저랑 수업하면 바로 그릴 수 있게 돼요.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저는 왜냐면은 무조건 이거를 쇼부를 100점을 쇼부를 내야 되는 사람이라 저는 이거를 보면은 바로 그래프를 그리도록 연습이 돼요. 이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지는 형태예요. 근데 지금 이제 이렇게 바로 이렇게 그려지는 거는 불가능하고 학생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미적분에서는 그래프 없이 접선에 맞듯이 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잘 봐. 첫 번째가 뭐라고? 접점 설정. 그러면 접점 설정이니까 일단 그 기본기를 잊지 마. 의외로 자기가 실제로 안 해보면 어려워. 자, 두 번째는 2점과 2점에서의 기울기. 이 두 점 사이의 기울기는 t-0분의 2의 t제곱 -0이니까 t분의 2의 t제곱입니다. 이거는 접점에서의 기울기. 얘를 미분하면 2x예요. 거기에다 t 대입하면 2의 t제곱. 이런 식을 세우게 되면 그럼 뭐가 되냐면 2의 t, 2의 t 없어지니까 t가 1이 돼요. 접점은 1,2였던 거죠. 그러면 0,0과 1,2를 지나는 직선이기 때문에 기울기가 엑스포넨셜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y는 2x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 숫자 2라고 되어있다가 오케이? 이게 무슨 의미인지 살펴볼게요. 자, 여러분 문제 보시면 앞으로 y는 2의 x제곱을 그렸을 때 여기서의 기울기 0,1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은 y는 x 플러스 1이고요. 이건 이미 우리가 했었으니까 그 다음에 원점에서 그은 접선의 방정식은 y는 2x입니다. 외워주셔야 돼요. 이것도 나중에 적분할 때도 필요하고 다 필요해요. 이 화면 자체를 외워주세요. 이거는 거기다 좀 적어주셔야 되나? 정석책에다가 이 화면만 이것만 좀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원점에서 y는 ln x의 근 접선의 방정식이라고 봤어요. 그러면 자, 그러면은 자, 파이팅입니다. 원점에서 y는 ln x의 근 접선의 방정식. 자, 첫 번째가 뭐라고요? 접선 문제의 첫 번째가 뭐라고요? 접점 설정. 절대 잊지 마세요. 실전에서도. 그러면 t, lnt예요. 두 번째는 이 접점과, 설정된 접점과 원점 사이의 기울기와 그 다음에 미분계수. t일 때의 미분계수. lnx 미분하면 재영아, ln(x) 미분하면 뭐였죠? 네? x분의 1. ln(x) 미분하면 x분의 1이니까 거기다가 t를 대입하면 t분의 1인 거예요. 자,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t분의 ln(t) 기울기고요. t분의 1, 접점에서의 기울기 같으니까 tt 날아가면 ln(t)가 1이니까 t가 2가 나오게 돼요. 그럼 접점이 뭐였냐면 2,1인 거죠. 그러면 엑스포넨셜 콤마 1이면 지금 요거에서의 원점에서와 이 엑스포넨셜 콤마 1에서의 기울기는 y는 2분의 1x가 된다는 거죠. 자, 이것도 역시 이 그래프를 기억해 주셔야 돼요. y는 lnx의 그래프를 그리고 그러면 여기서의 기울기는 1이에요.
y는 x 마이너스 1입니다. 그런데 원점에서 여기다 직선을 쏘면 이거는 y는 2분의 2x입니다. 이것도 여러분 정석책에다가 이것만 그려놓으실 수 필요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 그려놓으라는 거는 어느 정도로 중요한 게 아니라 아예 아무튼 그 메인이야. 그러니까 정석책에 여기 그려놓으라고. 이 두 개의 그림을. 자,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여기서 응용해 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공부했던 게 그 책, 그 여러분들이 잘 쓰여야 되니까 자 원점에서 자 여기 볼게요. 원점에서 y는 3ln x의 근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라는 게 중간고사 문제로 나왔어요. 그러면 뭡니까 이거는 2분의 3x예요. 얘가 올라가면 접선의 기울기는 따라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이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쓰임새가 많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여기서 원점에서 y는 4ln x의 근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라. 2분의 4예요. 바로 떨어집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원점에서 y는 2의 x제곱의 근 접선의 방정식은 우리가 외운 거는 y는 2x죠. exponential x. 그럼 이거는 y는 2 곱하기 exponential x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바로 적어줍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푸는 게 차원이 달라지는 거야. 근데 선생님 이게 정시에 필요 있나요? 제가 말했잖아. 정시에는 이 정도까지의 디테일은 필요 없는데 중간고사 미적분을 보고 바로 풀려면 어떤 애는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여러분 생각해봐. 여러분 아무리 공부 잘안 해도 만약에 시발점 다 들었어. 뉴런 다 들었어. y는 2의 x제곱에서 원점에서 그런 접선의 방식 할 때 어떻게 하겠어? 이 과정을 하는 거야. 근데 우리 보면은 바로 y는 2 exponential x 바로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차이가 많아. 이게 여러분들 그 문제 풀 때 보면 이 스피드가 차이가 많아서 반드시 성과를 거두게 돼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제가 이거 적으라는 거 꼭 적어주시고 어떻게 활용되냐면 이 함수가 k입에 되면은 접선의 방정식도 k입에 되는 거야. 이것만 여러분들이 안다면 활용할 수 있는 폭이 굉장히 넓어진다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정말이에요. 진짜야. 그 여러분 제가 다른 수원 수업할 때나 건우야 내가 이제 얘기할 때 수원 수업할 때나 수학 상 수업할 때 수트 수업할 때 야 내 수업 들으면은 1등급 맞을 수 있어 이런 소리 한 번도 한 적 없어. 그런 소리 어떻게 해? 그 사기 아니야? 근데 이건 달라. 지금 이 수업은 달라. 이 수업은 여러분 제가 하라는 것만 정확히 하면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거 그래프 그려주시고 앞으로 여러분들은 외워서 풀듯이 적용합니다. 이거 꼭 알아주세요. 자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 수업 오늘 수업의 마지막으로 제가 말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기서는 킬러 파트가 존재해요. 여기서는 킬러 파트가 존재하고 이거는 꿀인 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수트랑 미적분이랑 동시에 적용되는 것들이 말하는 건데 그럼 뭐냐면 자 접선의 개수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 2학년 때 그 뭐죠? 그 내신 시험 문제에서도 한번 본 적이 있을 거예요. 뭐 a, 0에서 3차 함수 fx의 그 접선의 개수가 두 개일 때 a 값이 될 수 있는 값의 합을 구하라고 이런 문제들. 킬러 파트의 문제. 자, 접선의 개수 문제 지금부터 한번 풀어볼 텐데 여러분들 책으로 몇 페이지냐면 여러분들 같이 그거 보는 게 낫겠죠? 자, 여러분들 책으로 자자자자자자자자자 조금 되세요? 책으로 155페이지입니다. 155페이지의 기본 문제 7-7번 보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이 문제를 두 가지 버전으로 풀고 오늘 수업 끝낼게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 믿거든요. 잘 봐주세요. P, A, 0에서 Y는
x2의 x제곱에 단 하나의 적선을 그을 수 있을 때 라고 나왔습니다. 그럼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수트는 기껏 해봤자 4차 함수 여러분들의 그림을 그릴 수 있고 예상할 수 있는 거지만 미적분은 y는 x 곱하기 2x제곱 때리자마자 이거 보면은 정신 공황 상태 옵니다. 맞나요? 아 맞. 그럴 거 아니야. 지금 이게 지금 여러분 중간고사나 이런 경우에 문제를 20문제 넘게 풀어야 되는데 그 중에 일부분의 문제인데 기계처럼 나가야 되거든요. 두 가지 풀이 방법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두 번째 풀이 방법으로 푸셔야 돼요. 이제 첫 번째 풀이 방법부터 가볼게요. 첫 번째 풀이 방법은 농어란 거예요. 당연히 처음에 여러분 접선 문제는 뭐부터 하라고요? 접점 설정부터 하라고요. 왜냐면은 접점이 접선이 만약에 그 한 개면 접점도 몇 개라는 거예요? 한 개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접점이 이렇게 선정이 됐죠? 그럼 얘와 얘 사이의 기울기를 구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어려운 문제 만나도 접점 설정하고 얘랑 얘 사이의 기울기를 씁니다. 자 그럼 얘랑 뭐가 똑같았냐면 여기 이 x는 t에서의 미분계수랑 똑같았어요. 얘 미분해 보겠습니다. y 프라임은 앞에 거 미분하고 뒤에 거 그대로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하면 x 플러스 1 2x입니다. 이제 여기다 t를 대입한 거니까 t 플러스 1 2t제곱이 되는 거죠. 이렇게. 자 그러면 2의 t제곱 2의 t제곱 약분 가능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양변에 t 마이너스 a 곱하면은 t는 t제곱 마이너스 at 플러스 t 마이너스 a는 여기 그 이렇게 됩니다. 너 이거 tt 없애주면 t 제곱 마이너스 at 마이너스 a는 0이 돼서 2차 방정식이 되는데 t에 대한. 근데 제가 아까 말했듯이 접선을 한 개밖에 그을 수 없다니까 접점도 오직 하나 존재해야 되니까 2차 방정식의 근이 딱 하나밖에 없어야 돼요. 판별식이 0이라는 거죠. 그럼 판별식 계산해주면 a 제곱 플러스 4a가 0이 됩니다. 그럼 a는 0 또는 a는 마이너스 4인데 문제에서 a가 0이 아니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a는 마이너스 4. 자 이게 첫 번째 그 풀이 두 번째 풀이 갈게요. 두 번째 풀이는 여러분들은 반드시 네? 야 여기 잠깐 봐봐. 이 그래프를 보자마자 그릴 수 있는 상태로 4월 말까지 세팅이 돼야 돼요. 그럼 y는 x 곱하기 2의 x제곱의 그래프는 그래프가 실제로 이렇게 그려집니다. 자, 요거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이게 뭔지 지금 그 칠판 지적거리고 싶네요. 혹시 자 보시면 얘는 지금 점근선이에요. 왜냐면 여러분 보시면 x 곱하기 2의 x제곱에서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 얘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고요. 얘는 0으로 가요. 근데 지수함수랑 다항함수랑 부딪히면 얘는 얘한테 게임이 안 돼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마치 보면은 지수함수 같은 애들이 있단 말이야. 지금은 굉장히 낮지만 나중에 승천할 수 있는 애들이 있어. 재형이 네가 내가 볼 때 지수함수야. 아, 이거 진짜야 인마. 나중에 승천할 것 같은 애들이 있다고. 근데 얘랑 얘랑 곱하면 부호는 음수와 양수를 곱했으니까 음수야. 하지만 지수함수가 이기니까 0으로 가까이 가는 거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 x 축구 정근선으로 가죠. 한번 미분하면 x 플러스 2의 x제곱이라 x는 마이너스 1에서 금속값이야. 그 다음에 두 번 미분하면 변곡점을 알 수 있어요. 한 번 더 미분하면 x. 이거 나중에 저랑 자세히 배울 겁니다. 마이너스 2에서 변곡점을 가는 거죠. 그럼 무슨 말이냐면 나중에 이거 지금 안 배운 거야 당연히. 여기서는 위로 볼록이고 여기서는 아래로 볼록이고 변곡점은 곡선의 볼록성을 나와. 변곡점 왼쪽에서는 위로 볼록한 구간이고 변곡점 오른쪽에서는 아래로 볼록한 구간이 돼. 그랬을 때 이 변곡점에서의 접선은 반드시 이 곡선을 통과할 수밖에 없는데요. 변곡점에서의 접선은 곡선을 통과할 수밖에 없는데 그때 접선의 방정식이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좋아요.
그리고 여기 2점이 마이너스 4가 됩니다. 그랬을 때 이렇게 곡선으로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이거에 대한 풀이에서 조금 더 들어가는 거는 제가 다음에 이 곡선과 변곡점은 자유자재로 구해낼 수 있을 때 그 정도 스피드가 됐을 때 우리가 배워보는 걸 하겠는데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풀이로만 가요. 그래서 여러분한테는 이 풀이가 매력적으로 보이는 이유는 뭐냐면 이 식이 간단하기 때문이에요. 이 식은 간단한 편이에요. 근데 만약에 제가 여기서 아 뭐 우리 비슷하겠다. 네 두 개 아 아무튼 그래 아무튼 이게 여러분들이 그 전체적으로 아무튼 여기에 대한 풀이를 이 두 가지 풀이로 할 필요가 있어요. 이 그림만 그려줄래? 그 위에다가 그럼 오늘 수업 이제 끝이거든. 이 그림만 좀 그려놔줘. 무슨 일이야? 제가 정리할게요. 잠깐만요.